네, 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제가 주원규 작가님의 Keep Going이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읽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좀 느리게 읽어서 지금 읽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에서야 첫 챕터를 읽고 있는데요. 첫 챕터의 제목이 성공은 운이다. 처음에 조금 읽었을 때는 성공이 운이라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챕터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그 끝자락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끝자락에서는요, 그 단락을 하나만 읽어볼게요. 짧게. 지난 시행착오를 생각하면서 작은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실패했다. 계속된 실패에도 부담감이 없었다. 한 번의 시도에 수십만 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돈이 벌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멈출 수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때부터 멈추지 않고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게으른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은 컨텐츠를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에 있다. 저는 게으른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은 컨텐츠를 통해 돈을 벌어본 경험에 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경험해 본 사람은 경험 이전과 경험 이후와 같을 수가 없다는 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제가 제가 그동안 깨달았던 모든 깨달음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경험해 본 자는 경험 이전과 경험 이후가 같을 수가 없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경험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좋은 경험,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는 결국엔 좋은 경험이었던 거죠. 성공을 이끌어주는. 저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줬고 이 부분이 맞다는 걸 알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